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초이스라는 되게 보기만 해도 달달한 게임이에요. 달달달달한 게임. 우와!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시작! 세상의 경험을 위해 마우스와 헤드폰을 권장합니다. 네, 끼고 있습니다. 와하하! 아, 차분하게. 차분. 음악이 들리시나요? 우와! 시작을 누르면 되겠죠? 우와! 오, 여기 이세개 중에서 스토리를 하나 봐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도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네, 남한승원님 아주 차분하게 오늘 날씨와 어울리게 아주 나라의 어떤 청순한 게임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네, 가겠습니다. 나는 게임 개발자다. 오늘은 게임잼 이벤트에 참가했다. 차분하게. 게임잼은 48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다. 아,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가끔 운이 좋으면 여성 개발자와 같은 팀이 되지만 우리 팀은 아니었다. 이벤트는 금요일 오후에 시작되고 대부분 첫날은 게임 설계를 위해 밤을 지새운다. 우리 팀은 순조롭게 개발 요선을 정했다. 잠시 각자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래 때문인지 너무 차분해요. 적응이 안 가네요. 적응하세요. 나라의 편안한 방송, 나라의 릴렉스 방송, 나라의 뭔가 굉장히 감성감성한 그런 방송이에요, 여러분. 하모니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와. 자,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 응? 그때 그녀를 보았다. 우리 팀 바로 옆자리였다. 그녀의 팀은 열정적으로 논의 중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팀원이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고 난 후에 계속 작업합시다. 라고 말했다. 깨지지 않아요. 헬로 카카오 프렌즈님, 깨지지 않아요. 오늘 나라의 청순 방송. 와, 퓨어한 나라의 청순 방송. 와, 그녀의 팀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고, 네, 잠시만요. 아, 음악을 조금 더 줄여야 할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아, 여러분 적응하세요. 오늘 나라의 차분한 청순 방송. 와, 오늘이 소리 지르는가 없음. 와, 자, 호와, 자, 가겠습니다. 그녀의 팀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비웠고, 혼자 남은 그녀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 말을 걸 기회라고 생각했다. 돌고래 TV님 적응하세요. 안녕, 적응하세요. 내 머리와 옷을 살피고,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적응. 그럼요. 나라 감성이 젖어 있어요. 나라 감수성이 풍부한. 자, 그녀 옆으로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XXX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 하실래요? 저희 팀 게임에 대해 들어보실래요? 네, 적응하세요. 차분하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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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걸 하면 좋을까요? 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다가갈까요? 갬성 파괴하지 마세요. 나라 지금 텐션 억누르고 있어요. 나라 텐션 억누르고 있으니까 파괴하지 마세요. 나라 텐션 억누르고 있어요. 나라 텐션 억누르고 있으니까 우리 부드럽게 수화 수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기소개, 그쵸?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좀 어색해하며 그래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이에요. 나라 귀신씨인 것 같다고요? 나라 귀신씨인 것 같다고. 어떻게. 네, 다시. 네. 릴렉스. 네, 가겠습니다. 게임잼 이벤트가 끝난 후 그녀를 그룹 위챗에서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곧 서로의 비밀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수상 못한 나에게 승자라고 했었다. 오!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오! 첫눈에 뿅! 반했나봐요! 와! 첫눈에 뿅! 이즈가 나라님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텐션 또 올라갔나요? 나라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신났을까요? 나라 다시 릴렉스. 네, 나라 릴렉스해서 할게요. 오늘 갬성 게임 릴렉스. 2주가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위챗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데이트 신청을 해서 함께 영화도 보고 식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나의 예쁜 목소리로 차분하게 오늘 상사가 엄청 잔소리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엔 내 잘못도 아니었고 되게 현실 직장생활.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상사가 잘못했네. 아마 네가 오해한 걸 거야. 이럴 때는 좀 편을 들어줘야겠죠? 그쵸? 네가 오해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응? 네 상사가 잘못했네. 자기 잘못을 너한테 뒤집어 씌웠잖아. 또 그런 식으로 화낼지도 몰라.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 와우. 네. 이게 다가 아니야. 동료들은 다 모른 척 하더라. 동료애락은 전혀 없어! 무슨 일인지 확실히 몰랐나 보다. 상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네, 릴렉스. 남왕승아님. 우리의 릴렉스 수호천사. 네. 릴렉스, 나라, 또, 텐션 올라가고 말았니? 나라, 내려와, 나라야. 상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무래도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아직도 기분이 좀 그래. 그럼 주말에 만날래? 이거 선택권이 없네요. 네. 주말에 만날래? 콜! 얼까니?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마침표. 영화나 보러 갈래? 뭘 보면 좋을까요? 주 오프 공포, 스틸맨 액션, 엽기적인 그놈,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하고 로맨틱할까요? 아무래도 뭔가 로맨틱 뭔가 부끄부끄한 영화 로맨틱해야 뭔가 잘 되지 않을까요? 러브러브하게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로맨틱. 릴렉스 말고 나라님이 천원 내려가세요. 나라 릴렉스 편해요. 수바 나라. 그래, 그럼 주말에 보자 까지 했습니다. 이미 티켓은 샀고 영화관 근처 근사한 레스토랑이라도 알아봐야겠어. 오, 미리 준비하는 자세. 뭐 하냐면요, 오늘 그 러브 초이스라는 뭔가 달콤달콤하고 뽀짝뽀짝한 그런 꽁냥꽁냥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편한 것 같다고요? 잘못 보셨어요! 기분 탓일 거예요!
지나친 데이트 준비란 없지. 최대한 많이 찾아봐야겠다. 훗. 미니게임 좋은 레스토랑을 즐겨 찾기에 넣으시고 안 좋은 레스토랑은 피하세요. 그럼 첫 번째 데이트를 준비해보세요. 뭐죠?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라는 청순. 와, 다시 텐트 올라가지 않아요, 나라.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갑자기 시작된 거예요? 아니, 왜? 이거 뭐, 어떻게? 아? 이렇게 갑자기요? 뭐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아니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라고요? 이런 부금에다가? 어? 뭐해 갑자기 야바위? 야바위?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어? 아 이게 뭐해? 이게 뭐예요 이게? 아 됐다! 됐다! 와! 와! 나라 성공! 와! 아 또 자신 있어 이번엔. 예! 잠깐! 아!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그녀와 데이트하는 날이었다. 네, 청순 무슨 일 있었나요? 네. 야바위가 어때서요? 소나키님. 네. 이런 거 슉슉슉 골라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녀 옆에 앉는 거라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되었다. 긴장될 수 있죠. 스스로 진정시키며 영화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집중되지 않았군요. 후후. 자, 네, 가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나갈 때까지 계속 앉아 있었다. 어머, 웬일이야. 하하.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 나쁘지 않았어. 그럼 이제 뭐 하지? 와,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라이브, 오늘 라이브 1부의 상황. 이제 뭐 하지?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 아까 열심히 야바위에서 모은 좋은 레스토랑 가는 건가요? 하하. 아, 어느 거 동남아시아 요리? 광둥 딤섬? 여러분, 어느 거 갈까요? 어느 거 갈까요? 어느 거 갈까요? 뭐야? 네, 메뉴 고르세요. 먹인 뭐예요? 메뉴 고르세요. 네. 나랑 물 좀 마시고. 다시 릴렉스. 네. 뭐 할까? 동남아시아 요리요? 네, 동남아시아. 동남아 고고. 네, 요즘 확실히 요즘 대세는 이런 요리들이죠? 좋아요. 그래, 난 아무거나 잘 먹거든. 나라랑 비슷하네요. 네. 텐션업 오늘 기대하지 마세요. 나라 오늘 청순, 감성, 비도 오고. 나라 소녀, 나라, 하하.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아, 북구. 그녀를 바라보는 내 가슴이 요동쳤다. 아, 북구.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완전 북구. 좋아해. 손잡아도 될까? 다리 참 아름답네. 여긴 다리 없는데! 뭔 소리예요? 다리 없구만. 웬 다리야? 그러면 달 빼고 뭐 갈까요? 손잡아도 될까? 손? 벌써? 아, 북구. 손 말고 좋아해? 좋아해. 너무 직진인데? 다리 참 아름답네는 일본식 고백. 아! 다리 없는 날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고백인 거예요? 다리 없어도?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다리 아름답네. 옷
신기해요.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연인이 되었다. 아, 맛있어.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 항상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관심사가 뭐였을까요? 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했다. 우와, 간지네. 가봐야 해. 어디를? 달아, 후크. 와. 안녕.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네, 그쵸, 여기 이거 싸우는 거 같죠? 싸우는 건가 봐요. 다 싸웠나 봐요. 갑자기요? 그녀는 여전히 일상의 문제들을 하소연하고 싶어했다. 그녀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똑똑하니까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속상해 보이긴 했지만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오늘 상사가 엄청 잔소리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결국에 내 잘못도 아니었고. 역시 똑똑하지. 물을 왜 이렇게 마시냐고요? 물 이렇게요? 응? 네 상사가 잘못했니? 아까처럼 해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화낼지도 몰라.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 이게 다가 아니야. 동료들은 다 모른 척 하더라. 동료일학은 전혀 없어. 상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아, 나라!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어 마셨습니다. 아무래도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쩜쩜쩜쩜. 뭐야. 함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면을 보게 된다. 이렇게 쓰레기를 다 버리고 이렇게 있었군요. 그 때문에 크든 작든 문제는 항상 생겼다. 그럴 땐 내가 양보하든 그녀가 양보하든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런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군요. 텅 빈 음식 상자들과 휴지들이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오, 그렇군요. 정말 피곤해. 모른 척 해야겠다. 아, 정말 내가 치워야겠네. 뭔가 원래는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겠지만 사실 나라의 성격이라면 같이 어지를 것 같은데. 나라의 성격은 같이 신나게 어지르는 성격이긴 한데 안 그러면 좋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면 치워줘야겠죠? 치워주는 게 맞는 거겠죠? 쓱싹쓱싹. 아, 게임 러브 초이스라는 게임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네. 우리 만난 지가 벌써 3년이나 됐어. 오. 우리는 게임즈 이벤트에서 처음 만났지. 사실 네가 말 걸기 전에 나를 쳐다보고 보는 거 알고 있었어.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말 걸었을 때 좀 그랬는데 더 자연스럽게 하지 그랬어. 그 이벤트 이후로 우리 채팅 참 많이 했지. 점점 넌 내가 제일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어.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날 기억나? 그때 정말 헷갈렸는데 네가 아무런 준비를 안 해왔잖아. 그래서 나한테 관심이 없나 싶었어. 왜 동남아 요리 먹었자면 동남아 요리 먹었으면서. 그리고 우리 처음 손잡은 날 기억해? 너무 아름다웠던 밤이었고 다 좋았는데 네가 괜히 말을 해서 분위기만 망쳤지. 아!
그 후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서로 알아가기 위해 보냈어.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봐요. 후, 같은 취미 얘기도 했고 모든 것을 나누려 했지. 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대화였어. 나는 더 깊은 생각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가끔 우리는 싸우기도 했지. 안돼! 그래도 언제나 서로를 용서했어. 그렇게 서로에 대해 더욱 깊게 알아가게 된 거야. 어, 괜찮은 건가?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랬는데 아니라는 건가? 무슨 문제 생길 때마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거 알아.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알지. 무슨 소리죠? 그러게요. 그래도 그럴 때 그냥 네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했어. 내게 힘이 되어주길. 흥. 아, 나라! 숨었어요. 잠깐만요. 나라,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냉정한 충고가 아니고 마치 다른 사람의 조언하는 듯한 나라, 잠깐 투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잠깐 투명한 나라가 되었지만 계속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서로 다른 면을 참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하겠습니다. 나라 잠깐 투명해졌어요. 잠시만요. 나라 지금 뭔가 약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상태에서 있습니다. 네. 나라 잠깐 뭔가 아 이곳은 이승인가 저승인가 나라 아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영혼이. 네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그런 면을 인정하고 이해해줬으면 했는데 사실 너무 길어서 지금 거의 다 까먹었지만 일단 끝까지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 가버렸어. 이 갑작스러운 편지 때문에 놀랐니? 전에는 이런 얘기를 터놓지 않았는데 말이야. 아마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슬프게도 우리는 안 됐지만 너와 함께 시간을 후회하지 않아.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안녕. 이 와중에 도전 과제를 달성했대요. 뭐지? 좋은 건가? 스팀에서 나라 인정해줬어요. 스팀 사랑합니다. 나라 릴렉스. 나라 릴렉스예요. 오늘 릴렉스 방송. 우리 하모니들 릴렉스. 나라 오늘 친절 상냥 방송. 아하하. 네,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거 갈까요? 아, 두 개나 해야 돼요? 이걸요? 두 번이나 차여야 돼요? 나는 게임 개발자다. 오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개발자다. 나는 힘들다. 개발자는 힘들다. 아, 개발자 첫날을 갈아 넣는다. 개발자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둘러보았고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게임인 것 같죠? 아까 뭔가 나라 되게 본능대로 했는데 이제 뭔가 이런 또 찾아야겠죠? 약간? 또 게임 본연의 업무에 누르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움직하는데 이런 건가요? 이런 게 없대요! 아 미니님 이런 거 없대요. 나라 멍충이었다. 가겠습니다. 아 나라 진정 수화 하하 이번에 다르게 갈 거예요, 나라. 응. 너희 정. 게임 개발자라면서 눈, 코, 입 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와 옷을 살피고 최대한 부드러운 미소.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캐릭터 디자이너라고요? 이런 캐릭터 게임 괜찮을까요? 이게 낫겠죠. 아까 우리 이거 있으니까 오늘, 이번에 바꿔서, 그녀는 좀 어색해하며 우리 팀 게임 이야기를 들었다. 나쁘지 않네요. 오! 좀 다른 엔딩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게임쟁 이벤트가 끝난 후 그녀를 그룹 위챗에서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곧 서로의 비밀과 감정을 얘기하는 친구가 되었다. 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그래서 내 친구들은 숭자라고 했었다.
걱정할 수 없었다. 행운이었다. 이추가 지는 날 우리는 얘기하고 있었다. 그날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다. 응? 응, 상사가 잔소리 듣고 했고요. 응. 아, 네가 오해한 걸 거야? 이거 해볼까요? 응. 오해한 걸 거야. 그러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털어버려. 응. 이게 다가 아니야. 동료들은 이렇게 모른 척을 했어. 반대로 한번 다 가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아닐 수도 있어. 무슨 일인지 몰랐던 거겠지. 고니지와! 고니지와! 아직도 기분이 지레. 그래. 주말에 만날래? 바로 깨진다, 형.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답을 다 바꿨거든요? 영화나 보러 갈래? 영화도 우리 바꿔야겠어요. 뭘로 할까요? 공포! 공포! 공포 갈까요? 공포? 공포! 액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액션? 보는 게 좋을까요? 약간 이 여자친구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액션도 괜찮을 것 같고 공포 가볼까요? 공포? 무서운 겁에 질려서 딤섬 먹으러 가는 건가요, 이제 뒤에? 응.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은데? 공포! 호러! 이 날씨엔 호러지! 이 날씨엔 그럼 주말에 보자! 아! 게임 이름 러브초이스입니다. 이미 티켓은 샀고 영화관 근처 근사한 레스토랑이라도 알아봐야겠어. 지나친 데이트 준비는 없지? 최대한 많이 찾아봐야겠다. 아! 여기서! 그 요리 그거 더 많이 찾아야 됐었나봐요. 아까 준비가 부족하다고 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많이 많이 찾아가지고 민기 오케이 안 좋은 레스토랑 피하세요. 오케이 준비해보세요. 오케이 나라 나라 이거 잘할 수 있어. 나라 나 야바이 잘할 수 있어요. 얍! 땁!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오너라 그렇지! 얍! 아! 그렇지! 놓쳤다. 아, 그렇지. 이거. 이거. 예. 그렇지. 이거고. 여기 있는 거 여기. 하? 이거 아! 나라 천재! 나라 천재! 나라 야망이 천재! 와! 예! 놓쳤다. 이번에는 놓쳤어요. 진짜 놓쳤어요. 어디지? 너무 많이 섰는데? 하나다. 준비 이제 엄청 열심히 다 더 찾아낼 수 있어. 오케이 다시 시작. 오케이. 아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아 11개 여기 보면은 11개에서 하나예요. 이제 11개를 채워야 좋은 걸까요? 지금 2개 된 거고 3개 됐어요. 4개 안 좋을 것 같은데? 집중. 아, 이거지. 흠. 이거, 여기. 하, 내려, 왔다, 이쪽. 아! 하! 슛! 이거. 아! 나라, 이거 소지! 와! 두 개?
거랑 와! 와 나라 전쟁형! 나라 새로운 소지! 나라 게임 중에 유일하게 잘하는 거! 와! 나라 유아버리 잘해! 우와 나라 유일하게 잘하는 게임이야! 우와! 예 이번에는 식당 충분하겠죠?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긴장이 되었고 오예 오예!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 이번 나쁘지 않았어 오 공포영화 뭐지? 좋은 레스토랑 알아? 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초밥 가볼까요? 초밥? 초밥? 새로운 거 초밥? 초밥 안녕하세요 현화님 안녕하세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물들였다 네 초밥 갔어요 초밥 먹고 지금 산책하는 중 말이 필요 없었다 말이 필요 없으면 뭐 이거 막 누르는 거 없어요? 뭔가? 이런 게임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손 잡아도 될까? 아 뭔가 너무 그런가? 이렇게 어? 이거! 여기 그림 누르니까 되잖아요 피디님 되잖아요 그림 누르는 거였잖아요 그림 누르는 거구만 네? 그림 지금 모니터 뒤에 숨으신 거죠? 네? 모니터 뒤에 죄송이라뇨 이게 죄송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했어야지 아유 정말 답답한 양반이시네 아 정말 예! 뭐 눌렀냐고요? 손 눌렀어요 그림 누르는 거였어요 나라 똑똑했어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 항상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했다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다 내 친정 내 류크님 나라 흥분하지 않았어요 나라 화나지 않아요 아 나라 호아 나라 화나지 않네요 가봐야 해 네. 나라 오늘 청순 진정 방송입니다 네 하하 안녕 어? 또? 뭐예요 또 아까 이거 안 눌렀죠? 이거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아 이게 점점 커지네요 누르지 말았어야 했나? 응? 누르지 말았어야 했나? 괜히 눌렀나? 야 괜히 눌렀나? 응?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속상해 보이긴 했지만 왠집도 안 좋을 것 같은 언니 상사가 엄청 잔소리했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또 네가 오해한 걸 거야 눈치를 보면서 룰루랄라님 안녕하세요 그냥 툭 털어버려 이게 다가 아니야 동료들은 다 모른 척하더라 동료이라곤 없어 무슨 일인지 확실히 몰랐나 보다 아까랑 지금 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함께 살다 보면 그쵸 쓰레기가 이렇게 깨진다 확신 그렇게 될까요? 해피엔딩은 나오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 드라마 보고 있고 이번엔 바꿔서 모른 척 시간 참 빨리 가네 게임즈 이벤트 말거기서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말았을 다 자연스럽게 한 줄 알았는데 그때 정말 헷갈렸는데 준비 얼마나 열심히 레스토랑 모았는데 두 번이나 아 이거는 잘 통과됐나봐요 손잡은 건 괜찮았나봐요 우와 또 깨지는 건가 안 돼요 다른 일 조언하는 듯한 기억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런 면 인정인 주기로 했느냐 또 그닥 좋지 못한 엔딩으로
마지막이겠지. 아, 이번에도 안 되네요. 이 게임의 결로 뭘 해도 다 깨진다. 아, 대체 어떻게 해야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아, 연애란 쉽지 않은 걸까요?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아, 두 개 이상 경험하라고요? 엔딩, 아, 똑같은 엔딩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흡수사! 이분이랑 연애 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나봐요. 아, 그러니까요. 고백해야 되나봐요. 유튜브로 공략해볼까요? 유튜브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요. 유튜브에 의존하면 안 돼요. 아, 릴렉스. 아니, 아까 그림 같은 거 막 클릭해서 뭔가 있었는데 또 없나? 아? 가보겠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팀원들이 하는 자리 비었고, 뭔가 이제 말을 걸려고 했는데 부드러운 미소 때문인가? 아니면 뭐 없나? 주최자가 올해에는 흥미로운 주제를 준 것 같지 않아요? 오! 나랑 그림 클릭했거든요 방금? 맞아요. 주제가 남자와 여자가 껴안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사랑과 연애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오! 우와! 사랑에 대한 게임이라 좋은데요? 그런데 전 다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항상 다른 면이 존재한다. 이런 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게임에 사랑을 가미해봐야겠어요. 그럼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그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했으나 결국 그녀의 팀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가 나중에 말해줘서 알게 되었지만, 어, 뭐지? 도전 과제 달성! 아, 릴렉스. 릴렉스. 게임 중 이벤트가 끝난 후 그녀를 그룹 유체돼서 찾았다. 오이야. 하면 그 전화야. 됐다. 그 행운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내지는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어, 또 상사가 잔소리를 했군요. 다시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잘못했네. 아니, 이번에도 뭐 누르는 거 없나? 내려갔어요. 트위터? 아, 트위터! 트위터! 이거 뮤, 어, 이거 뭘까요?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하트 눌러줘야 되나? 하트, 어, 하트 누를 수 있었다. 하트를 눌러주지 않아서 헤어진 거였구나. 허거 먹으러 가자고. 오케이, 허거 접수. 허거 접수. 오케이. 뭐라도 좀 쓰래. 그래서 트위스, 아, 트위터를 열심히 하고 있어. 아, 하트 눌러줘야지. 오늘 그런 날이야. 아, 하트를 눌러줬어야 되는군요. 다 눌러주면 사귈 거니? 닌텐도도 샀지! 좋겠다. 나라 아직 닌텐도 없어요. 닌텐도 없죠. 에피소드 넷플릭스 꺼줘. 아, 요리를 했다고? 오케이, 이거 다 했고. 다 했고 이제. 오케이. 도전 과제 달성아! 와! 스팀이 칭찬해줬어요, 나라를. 이거 뭔가 스릴러 같은 느낌이겠죠? 셜록 대신에 뮤울록인가봐요. 셜록이랑 왓슨 같죠? 오케이. 안 쓰지 마. 오케이. 됐어요. 상사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나 보다. 아무래도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아직도 기분이 좀 그래. 주말에 만날래? 하트도 눌러줬고. 응? 하트 마음도 찍어줬고. 좋아.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영화나 보러 갈래? 셜록 홈캣 이거죠! 예스! 좋아! 이 영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아! 사실 나 셜록 홈캣 완전 팬이야. 알고 있어! 원작 소설도 다 읽었고 영화도 정말 기대하고 있었거든. 예! 나라 이번에 해피엔딩! 해피엔딩에 귀여운 해피엔딩. 기운이 오고 있다. 이미 티켓을 샀고. 오케이! 레스토랑. 아까 허거 먹고 싶다 그랬죠? 허거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허거 나올 때까지! 허거 나올 때까지! 이번에는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려와. 오케이!
잘하면 되니까 하나짜리는 어렵지 않지 그렇지 하나짜리는 어렵지 않아요. 제발, 그러니까요. 두 개짜리. 여기는 이거랑 이거. 아, 아니었다. 그래도 일곱 개 정도면 괜찮겠죠? 아, 제발 허거가 있어야 할 텐데. 허거. 영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영화까지 괜찮았고요.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 좋아요. 좋았지, 원작이랑 다르긴 했지만 말이야. 예스, 좋아요. 감독이 열과성의를 다한 것 같긴 해. 원작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노력도 느껴지고. 좋습니다. 나이스. 매슬기님 맞아요. 나이스. 그럼 이제 뭐하지? 허거집 가야지. 허거집. 허거.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을 알아? 빈손집에 있을까요? 허거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려나? 아무거나 잘못 거나? 아, 허거가 있어야 되는 거였었나? 허거 때문에 깨지자고는 안 하겠죠? 안 돼. 여기서는 말 없이 손 잡는 거. 맞아요. 아까 했어요. 뚝뚝뚝 손 잡아. 손 잡아. 그렇지. 손 잡아요. 예잉! 좋아요. 이제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여기서는 뭐 클릭하는 게 뭐지? 게임? 게임은 상호적 예술이지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얘봐, 누르는 건가 봐요. 음악. 음악을 듣고 있으면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다. 바닷가에서 기타 연주하는 게 꿈이야. 와! 이번엔 안 깨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뭐 또 누를 건가? 고양이? 아, 잠깐만요. 나라, 안 보여. 알아, 여기 고양이. 고양이랑 고양이 얘기도 하고요. 나라 또 뭐 있지? 책, 그림, 창문, 사진. 어때? 이 정도면 될까요? 컷? 누를 거 다 눌렀나? 누를 거를 다 누른 것 같은. 누를 거 이제 다 눌렀나 봐요. 이제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죠? 다 눌렀죠? 없죠? 그럼 마녀의 숲을 할 때도 이렇게 다 찾았어야 됐는데, 게임도 약간 다 찾아야 됐습니다. 이제 가봐야 돼. 안녕. 쟤는 괜찮겠죠? 왜 또 싸우는 거야? 나를 뭐 좀 잘못 눌렀나 봐요. 됐다. 그러지 마. 여기도 누르는 거 있나? 여긴 없네요. 여기 또 기다려야겠어요. 박수진님 몰래 보고 계신가요? 나라 라이브 다 보고 공부하실 거죠? 수진님 공부하실 거죠? 오예! 됐어요. 오케이. 결혼해! 예! 싸우지 마! 나라 엔딩 봐야 돼, 결혼해! 이번에도 뭔가 누르는 게, 나라 누르는 게, 고양이? 나라 누를 거 뭐 없나? 이거 움직여져요. 여기. 그래! 오케이! 이 잘못이 아니야. 오케이! 보이시나요? 나라? 잠깐 숨었어요. 둘이 붙어있게 해줬어요, 나라가. 예! 이번에는! 와!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래도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녀를 지켜볼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걸 스스럼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야, 멋져요. 멋져, 멋져. 도전과제 달성왕! 경청하는 사람! 와우, 스팀이다. 나 좋아해주고 있어요. 칭찬받았다. 함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면을 보게 된다. 그 때문에 크든 작든 문제는 항상 생겼다. 또 어질러 놓았군요. 그럴 때 내가 양보하든 그녀가 양보하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래 마치고 돌아오면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텅 빈 음식 상자들과 휴지들이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이제 이것도 움직일 수 있나요? 아, 움직일 수 있군요. 아, 쓰레기라. 자기 피곤해 보이니까 가서 좀 쉬어. 내가 치울게. 와! 와! 쓰레기, 쓰레기. 역시 나라는 포기를 모르네. 그럼요! 연인 관계는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다. 와! 이 친구가 지금 쓰레기 다 치웠어요. 딱딱딱딱! 쿠키! 좋아, 좋아. 서로 맞춰가며 존중해야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다. 예스! 연인 관계의 균형, 도전과제 달성을 짝짝짝! 스팀도 박수 쳐줬어요. 시간 참 빨리 가네. 우리 만난 지가 벌써 3년이나 됐어. 평지치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게임점 이벤트에서 처음 만났지. 그쵸? 사실 네가 말 걸기 전에 나를 쳐다보는 거 알고 있었어. 네가 이벤트 주제로 처음 말을 걸고 나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됐잖아. 이젠 게임 얘기라면 온종일 할 수 있고. 와, 바뀌었어요. 그 이벤트 이후로 우리 채팅 참 많이 했지. 점점 넌 내가 제일 많이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쵸?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날 기억나? 넌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골랐었지. 그럼요. 내 생각엔 내 트위터에서 본 것 같더라. 맞지? 오케이, 오케이. 그랬으면 다른 트윗도 보지 그랬어. 저녁에 뭐 먹고 싶었는지 힌트 많이 줬는데. 아, 야바위가 너무 어려웠어. 미안해. 다음에 훠궈 사줄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 처음 손잡은 날 기억해? 약간 무섭네요. 이 친구 허거 기억하고 있었어. 너무 아름다운 밤이어서 네가 상냥하게 내 손을 잡았지.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 캬, 부끄러워. 그 후로 우리는 많은 시간이 서로 알아가기 위해 보냈어. 예이! 같은 취미 얘기도 있고 모든 것을 나누려 했지. 오후. 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대화였어. 나는 더 깊은 생각들을. 이 친구 약간 기복,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들었다가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가끔 우리는 싸우기도 했지. 그래도 언제나 서로를 용서했어. 그렇게 서로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 바라는. 뭐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귀를 기울여주었어! 언제나 내 곁에서 아주 작은 일도 전부 경청해 주었지. 그럼요. 스팀한테 칭찬도 받았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관계의 균형을 찾아서 다행이야. 그게 연인 사이에 아주 중요하잖아. 그럼요. 우와? 전에는 이런 얘기를 터놓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냥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주길 바라. 앞으로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지길 3년 기념일 축하해. 와! 둘이 행복해졌나봐요. 도전 잘됐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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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과제 달성. 와, 잘됐어, 잘됐어. 예, 나라님은 귀엽다. 뚠뚠 딸이 뚠뚠 딸. 예, 나라 첫 번째 거. 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예스, 좋아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은 스탠. 남쪽 마을에서 자랐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동네 유일한 전자제품 수리점 주일이었다. 네, 나라 첫 번째 거 넘어갔어요, 여러분. 와, 이제 두 번째 거 할 거예요. 두 번째. 수리점 주인. 내가 어렸을 때는 마을에 커다란 TV가 흔하지 않았다. 해피엔딩이에요, 맞아요. 집에 큰 TV가 없는 아이들은 우리 집 앞에 모여서 아버지의 TV로 같이 만화를 보곤 했다. 옛날인가봐요. 시골인가? 어느 날 새로운 아이가 왔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도시에서 온 여자아이 같았다. 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디 보이님. 네. 뭐
모두가 재미있게 TV를 보는 동안에도 구애는 라디오 옆에 홀로 앉아 음악을 들었다. 나중에서야 그게 클래식 음악이란 걸 알게 되었다. 그렇군요. 이것도 뭔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있으려나? 움직일 수 있어요. 어이, 여기 와서 같이 만나볼래? 괜찮아, 나 라디오 듣는 게 더 좋아. 아, 남왕숭아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라디오를 계속 바라보았다.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니야, 가봐. 이렇게. 좋아, 좋아. 아, 귀여워요, 그쵸?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난 스탠이야. 네 이름은 뭐야? 너의 이름은 그레이스. 내 이름은 그레이스야. 응, 그레이스와 스탠이군요. 그레이스와 스탠.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레이스의 부모님은 교사였고 최근에 마을로 오게 됐다고 한다. 아, 그렇군요. 며칠 전에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온 거였다. 우와, 옆집 친구, 옆집 친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레이스와 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매일같이 등교했고 귀가도 함께 했다. 학교 앞에는 구운 소시지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거긴 항상 수많은 학생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 꼬마애들 귀엽다. 야, 그쵸? 너무 귀엽죠, 세계님? 여기 소시지 가게가 있군요. 이거 움직일 수 없나? 여기는 소시지 움직일 수 없나? 여기 뭐 움직일 수 없나? 움직일 수 없나? 움직일 수 없나 봐요. 아직 아무것도 없대. 매일 그 앞에 지나갔지만 그레이스는 소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뭔가 없나? 어잉? 아? 움직이고 있다. 뭐가 없나? 소시지. 여기 네 소시지. 소시지. 이게 다인가요? 아니야. 너무 늦었다. 나 먼저 갈게. 아니야, 아니야.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 아니다. 같이 가네요. 같이 가고 있어요, 일단. 응? 어? 그게 뭐지? 안녕하세요. 소시지. 여기 네 소시지, 소시지 바닥고. 그리고 이대로 끝? 여기 피아노가 되게 거슬리는데 뭐가 없나요? 뭐 없으려나? 피아노가 뭐 없으려나? 흥정 안 됩니다. 뭘까요? 흥정 안 된다고? 소시지 안 사 먹었어야 되나? 흥정이 안 된다고? 이걸 사줬어야 되는 건가 봐요.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는... 아! 수지님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갈게요. 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소시지 안 먹었어야 되나 봐요. 소시지 안 먹어야 돼. 먹지 마. 먹지 마. 소시지 먹지 마. 소시지 먹지 마! 소시지 먹으면 안 돼. 아, 이거 사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나? 이걸 사줘야 될 것만 같은데? 너무 늦었다. 나 먼저 갈게. 일단 가고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어요. 뭔가 소시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아, 머지않아 그레이스 부모님은 그녀에게 진짜 피아노를 사주셨다. 오, 그때보다 그녀와 만나기 힘들었다. 주말에도 그랬다. 그레이스는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피아노 연습에 매진했다. 소세지 아저씨, 소세지 팔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언달님! 소세지 때문에 그거에 나와 그레이스는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게 되었다. 흘러나온 피아노 소리만 우리 집 뒷마당에서 들을 수 있었다. 소세지 불매. 여름 내내 내 곁에 울려 퍼졌다. 퐁퐁님 팔지 마요! 그러니까요! 소세지 때문에 움켜만 나오고 있네. 뭔가 움켜 잡을 수 없나요? 잡을 수 없나? 이거 잡을 수 없나? 아무 방법이 없나? 이대로? 이대로요? 안 돼. 이대로?
방법 없나? 아, 옮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 벽 부실 수 없나? 벽... 벽... 집인형 벽 같은 거 부실 수 없나? 이게 끝인가요? 나가야 된다고요? 어떡해요? 어떻게 지붕? 지붕 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아이가 있거든요, 여기 나라 옆에. 근데 이게 방법이 없네. 아, 이게 끝? 이게 끝? 아, 여기 이 아이가 있군요. 이 아이의 그림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 보이세요? 여기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쵸? 여자아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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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 수 없어요. 지붕 부신 거 아니에요? 옆집이라면서요. 부셔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종류의 게임은 아닌 걸까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풀이라도 뽑아볼까요? 아, 풀 안 뽑혀요. 풀 뽑히지 않아. 이 아이, 잔이 노래를 들어요? 이걸로? 아, 옮겨지는군요. 옮겨져요, 옮겨져요. 그것도 옮겨지나? 아, 옮겨지네요. 아! 옮겨져. 음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 봐요. 들어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봐봐. 이리 와봐 봐봐 봐봐. 이리 와봐.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서 아! 아! 음표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모든 일은 갑작스러웠다. 어느 날부터 친숙해진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나중에서 그레이스와 그녀의 가족이 도시로 돌아갔다고 전해들었다. 그렇게 그레이스를 만날 수 없었다. 오늘 한 여자아이의 꿈을 꾸었다. 그 여자아이와 나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무슨 이유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항상 특별하다고 느꼈다. 가끔씩 궁금했었다. 만약 우리가 함께였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다. 넘을 수 없는 물리적 거리와 시차 때문에 그때 그 관계를 아름답게 기억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특별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는 그녀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 뭐지? 라디오. 이제 와서 왜 아무 상관없는 걸 생각하는 걸까? 아마 방 청소할 때 우연히 라디오를 찾아와서 그런 걸지도. 아, 그레이스가 라디오 듣는 걸 좋아했었죠? 어? 아닌가? 아, 이제 잘 시간이다. 내일은 결혼식이 있는 날이다. 도전과제 달성함! 오래된 기억! 뭐 하나가 달성됐는데 뭔가 슬프네요. 다시 처음 만남! 오래전 용돈! 아, 이거 세이브가 되어 있나요? 용돈! 역시 소시지! 나중에 아는 사실 역시 소시지였어. 소시지 안 먹었어야 됐어! 여기 소시지 안 먹었어야 됐어. 메이크 앞에 지나갔지만 소시지 관심 없고. 이거 소시지 먹지마 이거라고. 이거 디스. 그래, 이것이야. 이거야. 흥정 안 된다고요? 돈 어떻게 모으지? 돈 모을 수 없나? 아! 돈 모았어요! 아! 소시지 안 먹어서! 오케이. 아, 마우스가 자꾸 소시지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나라가 계속 땡겨야 돼요, 이렇게 마우스를. 지금 이 마우스가 자꾸 소시지 쪽으로 가려고 해서 땡겨야 돼요. 흥정 안 됩니다. 또 돈이 이렇게 쨍그랑. 네, 돈 생겼네요. 맞아요, 한달님. 아까 1원 생겼어요.
이제 쨍그랑 2원 얼마나 모아야 되지? 이래가지고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일로와. 소세지 아니야. 이것이야. 이거 사줘야 돼. 돈! 그럼요. 사줘라. 쨍그랑. 아! 어!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사줬어요! 드디어! 피아노 사줬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레이스. 정말 고마워. 예! 잘 됐다. 역시, 소세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머지않아 그레이스 부모님은 그녀에게 진짜 피아노를 사주셨다. 별 의미 없는 건가? 그때부터 그녀와 만나기 힘들었다. 주말에도 그랬다. 그레이스는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가이 피아노 연습을 했으니 나는 창문 타고 넘어오는 피아노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음표부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또 배댄딩 뭔가. 뭔가 이거 답을 뿌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레이스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뿌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음표를 옮길 수 없나? 이 음표 옮길 수 없는 걸까요? 아? 영화 아닌 건가? 음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 돼. 그레이스 부모님은 왜 자꾸 피아노를 사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마. 이 아이야. 듣고 있으면 그레이스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몰랐다. 어쩌면 그건 부러움과 동경에 가까운 감정이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그랬듯이 얼른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었다.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학교가 끝나면 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괴물은 많이 있으니 그걸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점점 전자장비와 어려운 기계들을 다루게 되면서 더 큰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렇군요. 특히 망가진 물건을 수리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 그레이스가 나를 불렀다. 그녀의 메트로놈이 고장났다고 했다. 아, 메트로놈이 이거 똑딱똑딱 그거죠? 혹 수리공 하려는 걸까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언달링. 이거를 고쳐야 되나 봐요. 아, 이거군요. 어떡해. 와, 열었어요. 이제 열었고. 뭔가 우리 곧 중학생이다. 잠깐만 말 시키지 말아봐. 이거 고쳐야 돼가지고 잠깐만 물을 냅다 뿌려볼까요? 아, 떼려나? 여기 중학교 하나만 있잖아. 걱정하지 마. 다른 반들도 같이 놀 수 있을 거야. 한 건 없나요? 없나? 이거 빨리 고쳐야겠다. 이걸 따야 되나요? 뒤집어 볼까요? 이게 뭔가 먹힌 것 같아. 이걸 이렇게 가져. 나? 뭐가 걸렸나 본데? 스크류 드라이버 찾아줄래? 스크류 드라이버? 알았어. 스크류 드라이버? 있나? 아,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 사실은. 응? 표정이 안 좋아요. 사실은 나 도시에 있는 음악학교에 가고 싶어. 일단 스크류 드라이버 뺏어야 될까요? 오, 맞았어요! 오, 스크류 드라이버 뺏는 거 맞았어요. 이걸로 여기 이거? 아닌가? 이건가요? 이걸까요?
뭘까요? 주소. 뒤집 엉덩이를 일단 볼게요. 아, 그렇지. 어,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꼴 같은 아닌가요? 됐어요. 우와. 됐어요. 우와, 고쳤다. 이제 작동한다. 뭔가 달래줄 수 없나요? 너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잖아, 그치? 흐이. 아직 내가 연주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쳐줄래? 아, 너무 슬퍼요. 어떡해. 예쁜 친구. 같이 연주하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자주 연주하는 곡이야. 내가 이미 멜로디를 외웠을지도 모르겠네. 넌 이쪽 건반을 맡아. 난 여기를 맡을게. 타이밍에 맞춰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십시오. 타이밍에 맞춰? 먼저 시작해. 시작하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십시오. 오케이. 다? 어떻게 하는 거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시 해보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넌 이쪽 건반을 맡아. 난 여기를 맡을게. 타이밍? 소리 듣고 하는 건가요? 소리가 안 들려요. 아, 뭐지? 이거 소리를 키워야 하는 걸까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지? 그치? 남자애 클릭해야 된다고요? 약간 리듬 게임 같은 건가? 소리 더 크게 해도 되는 건가요? 소리 더 이걸로 크게 해도 되는 건가요? 효과음이겠죠? 이 정도면 너무 커질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들리면 놀랄까봐.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볼륨이 갑자기 빵 커질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줄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크게 해도 된다고요? 음악을 그럼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이건가? 마지막 음이 가라앉는 동안에 그녀와 내 뺨에 부드럽게 키스를 해왔다. 아, 부끄부끄부끄 세상에. 아, 그 순간 나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쪽으로 몸을 돌려 키스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그레이스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 그건 어린아이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뭐죠? 뭐야?
사실 그녀가 사는 도시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나에게는 그녀와 떨어지기엔 충분히 먼 거리였다. 뭔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휴대폰을 사주셨다. 서로 연락하기 위해서는 그 휴대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거 다시 조금 줄여야겠죠? 아무래도 너무 여러분들한테 클 수 있으니까요. 서로 연락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음악책이 있는 게 뭔가 그 그레이슨의 책상 같죠? 그리고 이쪽이 스탠의 책상 같죠? 뭔가 둘이 같이 얘기할 만한 게 언제 마을로 돌아올 거야? 아, 모르겠어. 아마 다음 여름방학쯤에 또 뭔가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을까요? 음악 얘기? 고무줄 얘기? 고무줄 예쁘지? 이런 얘기라도 삼중문 들어봤어? 우리 학교에서는 다들 이거 읽던데 그 소설 쓴 사람이 고등학생이래. 우리처럼 10대라던데 아니, 들어본 적 없어. 우리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상상이 잘 안 가. 또 다른 얘기 이대로 보내면 안 돼. 아, 그렇지. 주걸륜 노래 들어봤어? 아니, 좋아? 굉장히 완전 개성있고 특이해. 오, 그래? 그럼 한번 들어볼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과연 그들은, 그러니까요, 락규님. 듣고 나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는지 알려줘. 오케이, 좋아요. 조금 더 컸어요. 이제 좀 더 어른이 됐어요. 또 뭔가 얘기할 게 있을까요? 오, 이런 거 뭔가. 곰돌이? 아, 공부 너무 지루하다. 미래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왜 물리를 배워야 되는 거지? 맞아, 엔지니어가 꿈인 사람한테 왜 수천 년 전 왕들 이름을 외우라고 하냐고. 크크크크, 내 말이. 또 뭐 있을까요? 아, 이런 거. 이번 여름에 돌아올 거야? 이번 여름에는 부모님이랑 고향에 가봐야 해. 미안. 힝. 또 다른 거. 라디오? 선인장? 아니면, 아, 고무줄? 핸드크림?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 이것도 아니면 이런 거? 아, 우리 아버지가 마을 가전제품 공장에 납품한 회로 기판을 조달하려고 도시의 작은 전자공장을 세웠어. 우와!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회로 설계를 배우는 중인데 꽤 재밌어.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넌 엔지니어가 되는 거야? 대단한데? 너도 그렇잖아. 넌 적어도 음악가니까. 야, 적어도 음악가란 게 무슨 말이야? 또 뭐 있을까요? 이런 거? 혹시 휴대폰에 스네이크라는 게임 있어? 응, 당연하지. 넌 최고 점수가 얼마야? 2000점 정도? 넌 얼마인데? 나도 그 정도야. 근데 내가 아는 애가 자기 최고 점수가 2만 점이래. 거짓말 같은데? 이 정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또 다른 거. 컴퓨터 얘기. 며칠 전에 아버지가 새 컴퓨터를 사주셨어. 네, 러브초이스란 게임입니다. 아, 게임하려고? 워크래프트 3? 3? 요즘 남자애들 다 그거 하던데? 와, 네가 워3를 알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아무튼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MCU 프로그램 코딩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 뭐지? 프로그래머처럼 말이지? 그럼 나중에 나한테 게임 만들어줄 수도 있겠네? 그치? 아니, 좀 다른 프로그래머인데. 그럼 넌 무슨 그 프로그래머인데? 점점점. 아, 또 뭐 있을까요? 한하늘 신작 창안의 폭동이 나왔대. 읽어봤어? 아니, 아직. 또 뭐 있을까? 게임? 게임기? 이거? 달려. 우리 아버지가 도시로 공장을 이전하실 거래. 잘 됐다. 그런데 우리 못 본 지 얼마나 됐지?
또 다른 거 라디오! 러브큐라는 라디오 방송 들어봤어? 아니 이거 진짜 재밌어. 그냥 한번 들어봐. 네가 좋아할 것 같아. 날씨 얘기! 아! 날씨 얘기! 재밌다고?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럼 한번 들어볼게. 날씨 없나? 날씨 없나? 또 다른 거 없나? 곰돌이? 새? 세이프? 이거? 건담? 같은 거? 어? 뭐지? 응? 위아래 뒤집어서 읽어봐. I miss you? 아 뭐야? 어이! 그래서 어땠어?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요. 오! 더 자랐어요! 더 자랐나봐요. 또 다른 얘기, 또 뭔가 얘기할게. 없나? 이제는 없나? 아, 요즘 좀 그래. 연습하는데 실력이 느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포기할 거야? 아니, 내가 절대 포기 안 할 거 알잖아. 그래, 알지. 계속 힘내다 보면 분명 괜찮을 거야. 응, 네가 맞는 거 같아. 네, 조은님 안녕하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테이프? 이거 뭐지? 아... 요즘에는 뭐 읽어? 토플 책을 보고 있어. 우와! 토플이 뭔데?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야. 응! 나라도 포기 안 해요! 오케이! 이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우리 가족은 공장 사무실을 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아이, 샤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나도 함께 이사했다. 5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우리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우와. 마을에서 도시까지 3시간. 아, 나랑 머리 숙일 때 무서운가요? 이렇게 슉 이렇게 되나요?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었다. 아, 무슨 게임이냐면요. 러브 초이스라는 게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5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던 거지? 우리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그냥 친구인가? 아닐 거야. 아, 이거 뭐 잡 아닐 거야. 오랜만이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게 뭐야? 어디야? 내가 나를... 아, 그리고 친구야, 걔네들 너를 그리워할까? 뭘, 안걸 눌러야 되네? 그렇지도? 예뻐졌는데 사진 들어봤지만? 아, 뭐지? 맞아, 그녀가 날 좋아하냐? 나중에 볼 수 있겠지? 근데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설마 좋아하냐? 난 뭘 해야 되냐? 내 친구들 보고 싶다? 아, 뭐지? 스텐 준비해. 곧 도착한다. 이제 뭘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에 잠긴 날 깨어나게 했다. 창밖에 건물이 더 많다는 걸 무심결에 깨달았다. 도시로 왔군요. 도시로 왔어요, 지금. 드디어 그레이스가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와! 데이트 신청을 지금 하는 게 좋을까? 나중에 해야겠어. 우리가 자리를 잡고 난 후에 말이다. 이 도시에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다. 지금 이거 클릭했더니 갑자기 그런 쪽으로 선택지가 갔어요. 아마도 데이트 장소는 거기가 좋을지도. 와, 너무 좋아. 오예. 도착! 네! 며칠 동안 지내고 느낀 거지만 도시는 터무니없이 컸다. 마을에서 도시까지 3시간이었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곳에서도 그레이스 집까지 2시간이 걸렸다. 그래서였는지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에서야 같이 놀이공원에 갔다. 와! 문자나 전화 통화로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막상 실제로 만난 지금 그게 잘 안 되었다. 아, 떨렸나봐요. 참 어색했다. 나란히 있어도 우리 사이에 마치 다른 사람 하나가 서 있는 것처럼 멀찍했다. 그레이스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게 5년 전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관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그녀도 나처럼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이거 뭐 누를 수 있을까요?
관람차? 힐링 잠으러 갔다. 관람차가 반응하고 있군요. 관람차? 어느새 우리 둘 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었다. 아니야, 가면 안 돼. 관람차 타야 돼. 관람차! 클릭, 클릭, 클릭! 집에 가기 전에 관람차 탈래? 오예, 오예, 오예! 역시, 역시 클릭, 클릭 했어야 돼요. 좋아요, 좋아. 오, 관람차 탔어요.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그레이스가. 뭐 눌러야 하나? 문을 열어줄까요? 하! 뛰어내려, 오예!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죠. 사실은 지금 말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나 곧 여기를 떠나 또 해외 음대에 가게 됐어. 그래서 며칠 내로 떠나야 돼. 이 관람차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안 돼. 안 돼, 가지 마. 갈 거면 뛰어내리자, 여기서. 그럼 안 되겠죠. 뭔가 없나? 남의 집으로 들어가기. 안 되나? 아? 없나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옥상으로 점프 도망? 안 되나? 아, 이대로 보낼 수 없는데. 안 되나? 옥상으로! 옥상으로! 도망! 안 되나? 그게 그녀의 꿈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 보낼 수 없어 라며 붙잡을 수 없었다. 샤이닝 스타 스쿨로 가게 되는데. 우와. 그녀의 손 위로 내 손을 천천히 얹었다. 그녀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며칠 후 그레이스는 해외로 떠났다. 예전처럼 우리는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연락했다. 예이! 이번에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아이고, 뭔가 얘기할 거 없나? 바빠? 학교에 콘서트가 하나 더 있어. 걱정하지 마. 나랑 연주했던 것처럼 하면 다 괜찮을 거야. 뭔가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죠? 잠깐만. 내가 너랑 같이 연주했던 게 적어도 10년 전인데 그동안 하나도 안 늘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 게 아닌데?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고 그만큼 늘었단 걸. 그거 봐.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면 될 거야. 오, 설득력 있는데? 고마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에 대한 거? 지금 거긴 몇 시야? 밤 10시인데. 약간 멀어졌나봐요. 약간 느낌? 라디오? 여기서도 러브큐를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있는 팬클럽에 가입했는데 사람들이 꽤 많았어. 그럼 세계 각지에 팬들이 있을만 하지. 너도 가입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뭔가 여기가 잘 이어지지 않아요. 지우개 얘기할까요? 지우개? 아닌가? 이건 뭐지? 이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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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컴퓨터? 아, 이것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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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나요? 아, 없나요? 뭐 얘기할게. 이거 누르고. 서랍! 책! 그러게요. 서랍 열려고 하는데 서랍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라디오? 마우스! 아니면은 다른 거는 뭔가 그레이스 책상에서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레이스 책상에서 찾으면 진짜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반응하는... 아, 이거는! 네 전공이 마이크로 전자공학이지? 그거 재밌어? 이번에 디지털 전자기술 원리라는 강의 들어야 하는데 어떨 것 같아? 디지털이랑 재미는 좀... 재밌다고 하긴 좀 그래. 그치만 나중에 내 MCU를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정말 좋을 텐데. 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힘내!
아, 그렇군요. 저기 벽에 그레이스인가? 그런 거 같죠? 응, 그래. 어, 시간이 마구마구 가고 있어요. 어, 또 할 얘기가 없을까요? 아, 지금도 러브큐 들어? 나도. 근데 인터넷으로만 들을 수 있게 바뀐 다음부터는 뭔가 기분이 이상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라디오로는 못 들으니까. 다음번에 같이 듣자! 오! 같이? 어떻게? 그냥 다운로드하고 플레이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거야. 오! 하하하, 천재네. 그레이스 여자죠? 그 방법밖에 없잖아. 갑자기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좀 없을까요? 귀엽, 날씨 얘기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서랍이라던가, 뭐 다른 거는, 아! 한이 타임 매거진에 나왔어.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필드랑 랠리 레이싱 더블 챔피언이잖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 멋지네. 네가 삼중문 읽어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한한의 다른 책도 읽어봤어. 사실 난 삼중문 말고 다른 걸 읽어본 적 없어. 아, 몰랐어. 점점점. 응, 뭔가 자꾸 빗나가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다른 거는, 아, 시계인가요? 아, 시계. 시계? 거기 거의 오전 9시인데 오늘은 피아노 연습하러 안 가?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야. 그래서 다들 집에서 가족들이랑 쉬어. 하. 아, 그래. 정. 아, 그래. 거긴 늦은 시간이네. 그럼 잘 자. 잘 자. 힝,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어떡하지? 뭔가 다른 건 없... 아, 컴퓨터! 아! 갑자기 북한이 한국으로 미사일을 날렸어! 그렇네, 네가 그런 뉴스를 신경 쓸 줄 몰랐는데. 장난 아니야! 그러게요. 사람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쓸지도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일어날 일이면 일어나겠지. 사실상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를 걱정하려고. 내 학점이라든지. 아니, 지금 이게 엄청난 일인데! 대학원 시험 때문이지? 마이크로칩을 연구할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학점이 필요해. 힘내, 엔지니어! 넌 할 수 있어! 알았어. 갑자기요? 갑자기 미사일을 쏜다고요? 아, 또 다른 거. 뭔가 얘기는 근데 할수록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러브큐가 라디오로 돌아왔어. 2년이나 지났네. 아무튼 다시 라디오로 돌아와서 좋아. 영원한 팬이야. 나도 영원한 팬이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만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만 갈게. 알았어. 이만 갈. 아, 미니 피아노 눌렀어야 될까요? 그레이스한테 사줬던 거? 아, 그랬어야 하나? 안 돼. 진짜 기다리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졌다. 안 돼. 아, 나라가 잘못했구나. 괜찮아졌다. 우리 사이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는 마지막을 구하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졸업하고 해외에 계속 머물렀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지 않았다. 그 후로 나와 그레이스는 서로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꿈꾸던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었다. 그레이스는 원하던 대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공연은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찬사를 받았다. 나는 대학 실험실에 들어간 후 여러 회사와 전자칩을 개발했다. 실험실의 주요 업무는 우리나라의 자체 개발칩의 대량 생산과 시장 적용이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우리는 아직도 지구 반바퀴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같은 라디오를 다른 시간대에서 들었다.
가끔은 서로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그렇군요. 그때 이후로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웃는 얼굴임이 틀림없었다. 아, 도전 과제를 달성한 멀고도 가까운 다른 해피엔딩인 걸까요? 해피엔딩이었으려나? 그쵸?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각자의 어떤 목표도 이루고 그런 거니까 잘 된 거겠죠? 좋아요 좋아요.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그렇군요. 슬프게 끝나는 건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슬프게 끝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군요. 네. 해피엔딩이었던 걸까요? 한달님? 뭔가 둘이 막 다시 만나고 해피한 건 아니지만 각자의 꿈을 이뤘으니까 그 나름대로 뭔가 해피한 거 아닐까요? 이 다음 것도 할 수 있으려나? 나왔어. 후. 오늘 좀 늦었네. 샤워하고 와 밥 차려줄게. 아, 그렇군요. 결혼을 한 걸까요? 알았어. 해피엔딩이라기보다 약간 새드엔딩하고 합쳐진 듯한 엔딩. 이거 뭘까요? 아! 남편과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다. 신혼의 설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다. 가끔은 저녁 식사도 같이 하기 힘들었다.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군요. 결혼을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이거를 게임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없어졌다.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부르르르르르 부르르르 받아야겠죠? 허잇. 메리? 어? 통화 종료? 부재중 전화. 새로운 메시지? 선물 잘 골랐네. 그리고 집에 가져다줘서 고마워. 양말 어디 있는지 알아? 메리? 메리? 내가 갖다 줄게. 물어봐야겠죠? 아까 어떤 여자? 여자였던 것 같은데? 회사 사람이야. 며칠이 지났지만 특별히 남편에게서 그 외의 수상한 점 같은 건 느끼지 못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묻지 못했다. 그렇군요. 그래도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주말이었지만 남편은 회사에 나갔다. 집에 단서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집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 최근에 시간만 나면 이런 이상한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더니만 피규어 같은 건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러게요. 이게 뭘까요? 숫자를 맞추는 걸까요? 아, 숫자가 돌아가는군요. 이게 뭘까요? 3, 4. 그러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면 뭘까요? 0이고 삼각형, 사각형인 걸까요? 그러면 이건 다 0이고 뭔가 단서를 찾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푸는 게 문제고 그러면 여기 뭔가 있을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파. 지금 우리 집 고양이 벨리가 다 긁어놨지만 고양이 데려오자고 그랬을 때 소파 걱정하긴 했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지. 고양이가 있는데 소파가 뭐가 중요해. 고양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 중얼거렸다. 단서가 될 만한 곳이라? 사진! 신혼여행 때 사진이다. 휴가 안 간 지도 벌써 3년이나 됐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없을까요? 소파도 있고 식탁. 아,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죠? 아닌가? 아! 엑스폭스, 플레이스테이션, 닌지오쿠 스위치. 남편은 다른 거엔 돈 안 써도 게임에는 많이 쓰는 편이지. 그나마 취미생활로 치면 다른 것보다 나은 거 있지도? 냉장고, 오케이. 네. 콘솔이 지그시 쳐다보며 말했다. 냉장고도 볼까요? 냉장고. 아! 오팔사? 요리는 잘 안 해먹는다. 냉장고에는 과일과 음료수들만 있다. 오팔사? 언제 산 그릇이지? 오팔사, 이게 무슨 의미지? 오팔사, 오케이, 오팔사. 여기도 열 수 있나?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없어요, 일단. 밑에 것도 열 수 있나요? 밑에 거 아니군요. 똑같군요. 위에 것, 위에 것, 아, 상관없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고양이 모래. 아, 똥 안 치워놨네. 고양이 데려오면 자기가 나 알아서 한다고 했으면서. 결국엔 내가 다 치우잖아. 왠지 아까 그 오팔사는 동그라미에 오팔사니까 동그라미 밑에 세 자리일 것 같아요. 고양이 똥을 치우면서 말했다. 이거는 고양이 장난감 있고요. TV? 없나요? 또 없으려나? 아, 문! 여기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아, 여기 또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 원피스. 내가 산 기억이 없는데. 그러면 사라? 아? 명품 브랜드 원피스인 거고요. 여긴 없나 봐요. 옆에 이건? 아? 서랍에 이상한 상자가 있다. 201? 201? 잠겨있어. 이것도 열어야 되나요? 열쇠를 찾아야 되려나? 결혼 전에는 진짜 말랐었네. 남편은 말할 것도 없지. 지금은 엄청 살이 붙었는걸? 아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쓰레기통, 휴지통이다. 쓸만한 게 없겠지 아마도? 창밖이? 여기도 있어요. 빨리 다 말랐다. 얼른 개서 넣어놔야지. 그리고 물 줘야겠다. 그리고 이미 물 줬어. 그리고 아, 상자! 아닌가? 세장? 세탁기? 오늘 아직 빨리 안 돌렸어. 여기 콘센트일까요? 아닌가? 이것도 아니면 다시 나가볼게요. 아, 정말 아무데나 빨래를 벗어놓지 말라고 수백 번이나 말했는데 이쪽 사람? 아니면? 립스틱. 남편이 결혼하고 많이 사줬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는 신혼여행 가서 잃어버렸어. 동그라미 여기 놓고 침대. 벨레가 또 우리 침대에서. 아! 벨레! 벨레!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지금 화장실 갈 필요는 없는데. 화장실이군요.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이쪽 문도 갈 수 있는 걸까요? 아, 택배 상자 엄청 많네? 여기 뭔가 요즘에 나보다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아. 뭘 이렇게 산 거야? 이게 뭐지? 열쇠인가? LED줄 조명 장식이랑 잡다한 것들 분명히 뭔가 있어. 특별한 건 없어. 뭐지? 뭘까요? 여기? 여기 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쇼파. 쇼파는 했고요. 그러면은 그 사이 결혼한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아이들이 아니고요. 새로운 걸 또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아, 열쇠가 있죠. 열쇠가 있으면 이 방에 가서 열쇠 열면 될 것 같아요. 열쇠가 있으니까. 열쇠가 아까 어디 있더라? 아까 거기 빨래실에 있었나요?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까 상자가
여기였죠? 여기 있었어요. 맞아요. 아, 여기구나. 상자 여기 있다. 이거 아니, 아 이거 아니군요. 이게 아니군요. 이게 아니었어요. 상자, 상자. 아까 상자. 아까 상자 어디 있었더라? 아, 상자. 아, 여기 있다. 이거를 아, 열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죠? 세모는 201, 우그라민 584. 하나는 뭘까요? 뭔가 있을만한 곳이? 빨래실에도 아마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를 한 번 더 뒤져보겠습니다. 여기도 물이 줬다고 했죠? 빨래도 빨리 안 돌렸죠? 그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도 아무리 봐도 다 본 것 같죠? 일단 여기 메모지. 그러니까 빨래를 넣었어야 하나요? 아! 빨래를 넣었어야 하나 봐요. 잠깐만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키. 이거를. 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빨래 돌렸어요. 세탁기에 뭐가 붙어 있다. 세탁기에 붙어 있는 작은 루트를 떼었다. 뭐죠? 314. 키 좋아요. 314. 미구엘 마시아스 바스큐일즈님? 네, 헬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아까 이거, 아까 동그라미가 584. 5 7 8 58 4고요. 어때? 아니야, 아니야. 나 빨래 덜 넣었네. 아, 201 맞아요. 거기 상자에 있게 201이었죠? 그리고 종이가 314. 1, 2, 3. 오케이. 좋아요. 된 건가? 됐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여기다가 이거 열쇠? 아닌가? 여기다가 빨래를 넣을까요? 아닌가? 하?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돌려야 되는 건가요? 이게 움직이나? 아닌가? 아닌가? 이거 다 이렇게? 퍼즐! 아, 됐어요! 이번엔 뭘까요? 결혼기념일 축하해. 선물을 여기 올려봐. 결혼기념일 축하한다고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구나.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원래대로 해놔야겠어. 응? 며칠 후. 어둡다. 불도 안 들어오네. 오늘일 줄 알았지. 하하. 아, 이게 뭐예요? 우와!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마지막에 해야 할 것 같아. 응. 뭐지? 이게 뭘까요? 우와, 이게 뭐지?
말하고요? 아, 이게 뭘까요? 어두워. 아, 여기 빨간색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으로 종이에 쓰인 글을 겨우 읽을 수 있었다. 두 개의 하트를 마법의 펜으로 이어줘. 정말 신기하네. 어떡해요? 여기 너무 어둡다. 이거를 어떻게? 뭘까요? 두 개 하트를 이어줘? 두 개 하트? 여기? 이렇게? 아! 캔 뭐야? 하하! 아, 캔 움직이는 거. 아, 여기도 뭔가가 어떻게 쓰여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 굶지 말고 먼저 당신이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먹어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쓰여있다. 단서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고. 와, 약간 그런 방탈출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와, 진짜 내가 좋아하는 데서 산 치즈케이크네. 여기 꽂힌 깃발이 눈에 익는데. 584, 항상 여긴 맛있는 것 같아. 그 열쇠다. 좋아요. 열쇠 챙겼고. 열쇠 챙겼어요, 그쵸? 다른 건 없고요. 열쇠를 챙겼고. 상자라든가. 아, 상자 같은 게 여기. 아, 여기 있다. 노트에 쓰여있기를 가장 아름다운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원피스를. 우와! 원피스 이거 아닐까요? 이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원피스를 입어야 할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누를 거. 와! 내가 잃어버렸던 립스틱이다! 작은 노트에 쓰여있기를 친구에서 부탁해서. 아이고, 그거 내가 사인 친구에서 부탁해서 산 건데 그 색깔 맞지? 우와! 멋져요! 멋있어! 안에서 잠갔어. 갑자기 화장실? 여기 숨어있는 거 모르는 척 해야지. 그렇죠! 저걸 혼자 준비했다니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우와! 아, 벨리는 여전히 여기서 자고 있고요. 정말 귀여워. 세탁실에 가볼까요? 세탁실 어두워. 여기서 작은 불빛? 두 개의 하트를 마법의 펜으로 이어줘? 이게 아니죠. 뭘까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 여기 너무 어두워. 여기, 아, 뭔가. 여기는 뭐 있을 게 없을 것 같죠? 이게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려나? 없겠죠? 딱히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하트라, 지금 없어요. 아까 그 열쇠 상자가 어디 있었었죠? 거실이었나요? 거실이었나? 나가볼까요? 휴지통 없나? 펜이 필요한 것 같죠? 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런 립스틱으로 하는 건가? 립스틱인가요? 없어요. 거실로 다시 가볼게요. 거실에 고양이 화장실 아니었고요. 여기는 봤고요. 그죠? 그리고 게임기 여기 아니고 식사 준비가 돼 있어. 와, 소파에 새로운 커버를 씌웠네. 예쁘다. 다 준비해놨군요. 다 준비해놨어요. 밖에 나갈 순 없고요. 열쇠 상자 아까 잃어버렸나? 어디도 썼죠? 열쇠 상자? 어디도 썼죠? 여기는 이 상자고요. 그쵸? 하하. 다시 방을 샅샅이 뒤져봐야겠어요. 방안 서랍이요. 방안 서랍. 아, 역시 여기였군요. 비해할 쓸 것 같지 않은데? 이걸요. 됐다.
핀! 핀! 오케이. 메모도 볼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마법의 펜을 가져가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됐다, 됐다. 이걸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어야 되는 걸까요? 전도서 잉크펜. 어디다 쓰는 거지? 펜을, 아까 하트를 이어달라고 했었죠? 하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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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워. 다시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점점 풀려가는 것 같아요. 아, 나란히 목소리 진짜 꿀일당 자모노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고 이걸 봐주세요. 이걸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헛. 여기 하트. 이렇게 아닌가요? 하트를 이어줘? 하트? 하트? 아? 하트 하트? 아닌가요? 하트를 어떻게 어디서 이어야 되는 걸까요? 매직 펜이다. 다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슝 되어서 이렇게 슝 되어서 여기에 왔으니까 어두워. 어디다 쓰는 거지? 여기서 아까 펜 두 개 하트를 마법의 펜으로 이어줘? 이게 마법의 펜이겠지? 아! 그냥 하트 두 개를 이으면 되나? 오케이! 쭉! 됐어요! 파랑불이 된 건가? 파랑불이 된 거... 와! 우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요. 세상에. 우와, 감동이에요. 목걸이다. 내 선물인가? 하하,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놨네. 우와, 여기도 빛나요. 이거 조명인가봐요. 우와, 밖에 나가볼까요? 와, 이거 레알 대박이네. 남편 겁나 착해. 그러니까요, 엄청 착한 것 같아요. 우와, 이런 근사한 걸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도 될까요? 아까 우리 했었죠? 284 맞죠? 아, 현주님 안녕하세요. 방금 엄청난 예쁜 걸 봤어요. 보셨나요? 파이사, 아까 201이었죠? 201 하나가 뭐였더라? 아, 314였군요. 감사합니다. 나라 주워먹기. 아, 지나갔다. 나라 주워먹기. 3, 1, 4.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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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려고 해서, 우와! 얍! 예! 멋져요! 우와! 우와! 엄청 멋져요! 이거 보세요! 결혼 기념일 축하해! 여기, 선물을 여기 올려봐! 목걸이가 이걸까요? 됐다! 그리고, 불이! 불이! 우와! 해피 애니버서리! 드디어 남편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의 두 눈은 이미 행복한 눈물로 젖어있다. 유유유! 와,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와! 무희님! 후원! 5,400원! 우리 밑줄 무희님 후원 5,400원 감사합니다. 하하! 하트! 애니니까 일본 분이실까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나라 라이브 간바리마스! 예!
그리고 그들은 서로 껴안았다. 우와, 너무 멋져요.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그가 준비한 근사한 저녁을 먹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야.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우와. 그렇죠.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를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띠르리리리리 받아볼까요? 수신전아, 그 일을 믿고 싶어.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거야. 그렇군요. 되는 거죠? 안 봐야 되는 걸까요? 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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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이 자꾸 이런 게 떠요. 사과를 먹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기. 끊기 안 되나? 전원. 아, 전원 껐어요. 끝! 응? 응! 사건 종결! 도전 과제를 달성한! 아, 옆에 그 핸드폰 옆에 전원키를 나라가 클릭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끝! 됐어요. 와, 엔딩! 와, 엔딩이에요, 엔딩! 와! 나라 러브초이스 세 개 다 엔딩 봤어요. 와, 오랜만에 나라가 다 엔딩 본 게임이에요. 와, 너무 신나요. 사랑 게임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이것도 엔딩 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엔딩 봤고, 그레이스랑 스탠 나왔던 것도 엔딩 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서프라이즈 한 것도 엔딩 봤어요. 와,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되게 뭔가 달콤달콤하고 막 간질간질하고 그런 게임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끝! 네! 끝이에요! 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나라가 뭔가 맨날 우당탕탕 하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런 게임도 해보니까 나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라이브 네, 게임 마무리하면서 라이브도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상 게임도 힐링 게임도 재밌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나라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몇 시죠? 4시 딱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끝까지 함께